잉어맨 로블록스. 헤헤헤. 아빠 도대체 어디 가는 거예요? 아이 그게 다 우리 사랑하는 여맨이를 위해서 가는 거란다. 내려볼래? 아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유 그럼 오늘 아빠가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란다. 기분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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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주는 날이란다. 빨리 무슨 일인지 물어보렴.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오늘 아빠가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백만장자가 되었단다. 백만장자요? 그럼 우리 저희 진짜 이거 부자예요? 그럼 우리 집은 이제 부자야 부자. 와 아빠 그럼 저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되겠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아들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다 말만 하렴 다 줄게. 응? 아빠 그러면은 저 여기 장난감 가게 가도 다 살래요. 그래 우리 아들 갖고 싶은 거 다 골라. 넹. 와 아빠가 부자가 됐다니. 그럼 다 사야지. 외발 자전거도 사고. 아저씨 이거 저희 아빠가 다 계산한대요. 자 이것도 살 거예요. 저것도 살 거고요. 이것도 사야지. 이것도 사고 콩콩콩콩콩콩콩 이것도 사고. 야 우리 아빠가 부자가 되니까 이것도 사고요. 아저씨 여기 있는 거 다 샀어요. 저희 아빠가 다 계산해 주실 거라고요. 근데 아빠는 왜 안 오시지? 아빠 어? 아빠 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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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 간 거야 아빠. 아빠! 1년 후 아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미순아 가자. 오늘은 뭘 먹을까? 하이. 오늘은 피자가 좋겠어. 간단하게 우와. 엄마랑 피자 한번 먹을까?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라니까. 미순아 이게 무슨 냄새니? 엄마 저기 앞에 저 사람한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어이씨. 뭐야? 뭐야? 애한테 음식물 냄새가 나잖아. 어머, 너 혹시 고아니? 네. 저 지금 일주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쓰레기통 뒤지다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사람이 존재하지? 혹시 부모님은 어디 갔어? 아 부모님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어쩔 수 없구나. 또 아줌마가 또 이렇게 또 착하거든. 너만한 이제 아들도 있고. 그치 아들? 왜? 나 아들이었어요 엄마? 딸이지. 그래 우리 집에서 같이 한번 살아볼래? 그래도 될까요? 근데 엄마! 어? 나 저렇게 냄새 나는 애랑 같이 살기 싫어요. 제 코가 멍멍해졌다고요 지금도. 아 숨을 못 쉬겠어요. 어허 미순아 걱정 마. 엄마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저기 그럼 저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이 그럼 그만 좀 달라붙을래? 진짜 감당이 안 되네 냄새가. 엄마 진짜 너는 같이 살기 전에 좀 씻어라. 냄새가. 그러면은 저 같이 살 수 있는 거 맞죠? 저 배가 고파서요. 그래 알겠으니까 그만 달라붙어.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따라오렴. 미순아 따라와. 난 쟤랑 같이 살기 싫은데. 대체 아빠 어디 있는 거야? 구독. 저기 미순아 나도 여기 옆에 앉으면 안 될까? 안 돼. 미순아 나 이거 TV 나 다른 거 보면 안 돼? 싫어. 알았어.
그럼 우리 같이 놀까? 아 싫어. 아 좀 저리 가. 짜증나게 하지 말고 진짜 짜증나는 진짜. 엄마는 어디서 저런 애를 주워와가지고. 미안해. 여기 있을게. 어 얘들아 엄마 왔다. 다녀오셨어요. 어, 우리 예쁘고 아주 똘망똘망한 우리 미순님. 엄마 엄마 닮아서 그런 거예요. 엄마 닮아서. 오셨어요. 아 비켜봐 우리 미순이랑 얘기 중이잖아. 아, 미순이 정말 오늘따라 너무 이쁘다니까. 헤이 너무 이쁜 이유는 엄마 닮아서 그래요. 아이고 말도 너무 이쁘게 한단 말이야. 역시 우리 엄마는 너무 천사 같단 말이야. 우리 미순을 위해 또 엄마가 또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와 미순아 엄마가 어다가 주었다. 우와 어떻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어요? 엄마는 진짜 마음씨도 와. 미순아 한번 까볼래? 네 한번 열어볼게요.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우와 뭐지? 아 피자 자전거 나왔대요. 피자 자전거. 우와 부럽다 피자 자전거. 저기 엄마 혹시 제 건 없어요? 저 진짜 뭐? 청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뭐니까? 네. 그래? 아, 네 것도 오다가 좋은 게 하나 있긴 하지. 자, 네 선물이야. 어? 뭘 주신 거지? 아! 나뭇가지? 길거리에 널려있는 나뭇가지 주셨잖아. 푸키. 아니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얼른 자리에 앉아. 엄마가 밥 해줄 거니까. 네. 우와 너무 좋아. 넌 모르지? 우리 엄마 요리 엄청 잘하셔. 그래? 저기 미순아. 왜? 혹시 그 자전거 나도 한번 타. 얘들아 밥 다 만들었다. 밥 먹자. 우리 미순이는 영양 만점, 맛도 아주 만점이. 바로. 뭐? 타코야? 뭐? 뭐? 우리 아멘이는 나도 타코야겠지? 이거 먹어. 아니, 이거는 애완동물 사료? 이걸 어떻게 먹어요? 맛있게 먹으렴 얘들아. 아, 너는 길거리에서 아무것도 못 먹는 음식물 쓰레기 먹었잖아. 개소리고 뭐가 어때서 그거 먹어. 여기나. 이거 팩밖에 못 먹는데요. 아유, 넌 팻이잖아. 얼른 방 청소해. 아우 정말 이렇게 더러워서 어떻게 엄마가 일을 할 수 있겠어. 편히 쉬고 말이야. 얼른 맞아, 해. 맞아. 알겠습니다. 그럼 청소할게요. 아, 육질 탄탄한 것 봐. 햄이 아주 그냥 어우 수비드가 잘 됐어. 정말 오죽. 나도 고기 먹고 싶었는데. 오죽. 야 빨리 청소해. 안 돼. 야 먹고 싶냐? 나도 그 팝콘 먹고 싶어. 한 입만. 아 해봐. 아. 구라지 내가 먹어야지. 물도 먹어주고 여기 이렇게 하고 이것도 가방도 치우고. 아이 저기 엄마 여기 청소 다 했어요. 아유 청소 다 했어? 아유 조금 지저분하네. 아유 바닥도 좀 쓸고 했어야지. 아유 바닥도 닦던가. 맞아 아유 그래 뭐 잘했네. 아유 2층도 해. 2층도요? 아유 엄마 밥 먹어야 되니까 얼른 2층 해. 엄마, 맞아. 엄마 근데 미순이는 왜 청소 안 해요? 저만한 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뭐? 미순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어. 네가 할 줄 아니까 네가 다 해야지. 아니야? 엄마. 왜? 미순이 왜 그래?
청소하라고 한 거는 나보고 하냐라고 한 소리예요? 나 노예라고 한 거예요? 얘가 지금 나한테? 엄마, 딸 뭐 감히 그런 말을? 너 진짜 가만둘 수 없어. 너 진짜 못되네구나. 아, 알았어요. 저 2층 청소 할게요. 제가 다 하면 되잖아요. 빨리! 아, 네. 해 맛있다. 수비도 장렬이 아주 그냥. 나도 맛있는 맛있다. 거 먹고 싶었는데 부럽다. 여기는 미순이 방이니까 청소해야지. 이것도 쓸고 쓱싹쓱싹쓱싹 쓱싹쓱싹쓱싹쓱싹 쓱싹쓱싹. 아, 배불러. 그럼 이제 장난감 가지고 놀아볼까? 뭐 가지고 놀지? 아! 일단은 여기 펭귄이랑 그리고 또 펭귄이랑 또 펭귄이랑 또 펭귄이를 꺼내고 또 펭귄이를 꺼내고 야! 펭귄이를 꺼내고. 야! 야, 내가 다 청소했는데 왜 또 어지럽혀? 너도 어지럽히지만 말고 청소 좀 해!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청소해야 되는데? 어? 말해봐. 어? 내가 왜 청소해야 되냐고. 어? 아니 너도 나도 이 집에 아들로 입양한 거라고. 넌 딸이고 난 아들. 야,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그랬는데 너 그냥 청소시키려고 데리고 온 거랬어. 뭐? 거짓말 치지 마. 진짜 이 조그만 게. 어? 그래도 엄마는 날 좋아하고 계셔. 나뭇가지 주셨다고. 야, 나뭇가지는 길바닥에 그냥 굴러다니는 거잖아. 그리고 너 거지라서 우리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해. 뭐? 나 거지 아니거든? 나 예전에 엄청 잘 살았었어. 아빠가 엄청 부자였다고. 뭐? 잘 살아서 그렇게 길바닥에서 음식물 찌꺼기나 먹으면서 살았냐? 웃겨. 거짓말 치지 마. 그리고 너 없잖아, 가족. 우리 가족이 부자면 왜 너가 우리 집에 얹혀 사냐? 널 왜 버렸겠지? 그러니까 없겠지. 있어도. 아니야, 우리 아빠 나 안 버렸어. 진짜 이게 따뜻. 야, 너 아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진짜 너 진짜 나한테 혼나기 전에 진짜.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얘가 나한테 주먹 휘두르고 물건 던지고.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너 지금 우리 딸 때렸어? 장난해? You crazy? 안 되겠다. 너 따라와.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저를 놀렸다고요. 저보고 아빠가 없다고 했어요. 뭐? 미순이가 맞는 말 했네. 네가 뭔데 우리 딸을 때려? 진짜 꼴받네. 부모 없는 자식 내가 걷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데 장난해? 너 집에 다시 나가고 싶은 거야? 아니요. 안 되겠다. 너 따라와. 네 방에서 응? 들어가. 네 방. 어? 제 방을요? 네 방 들어가. 너 여기서 어? 반성 제대로 못하면 3일 동안 못 나올 줄 알아. 엄마! 싫어요. 제 방은 너무 춥고 어둡단 말이에요. 기껏 만들어준 방인데 뭐가 싫어? 진짜 너무해. 사랑하는 우리 딸. I love you. 제가 왜 때렸을까? 이렇게 이쁜데. 우리 엄마 최고. 분명히 저 아줌마 나 청소시키려고 데리고 옮기신 게 분명해. 야, 우리 엄마 보고 아줌마라 하지마. 알았냐?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라고도 하지마. 알았냐? 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나 콩 왜 때려가지고 아무튼. 시끄러워,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자, 여러분들 1화가 끝났고요. 다음 2화도 기대해 주시고, 상황극은 상황극일 뿐 오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맞아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랍니다. 맞아요. 네,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2편에서 봐요. 안녕. 안녕. 아, 미호야, 너 진짜 못됐다 근데. 야. 대모지라고.